자, 봉급풀이 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작은 곰자리예요. 작은 곰자리에 이 꼬랑지를 뭐라 그랬죠? 얘 이름이 뭐야? 자, 봐. 작은 곰, 큰 곰, 어떤 게 글자가 많지? 이게 많지? 얘는 북두칠성이고요. 글자가 작은 북극성이 있죠? 그죠? 북극성. 그죠? 아, 잘못 틀렸나?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네, 틀렸네. 큰 곰, 미안. 큰 곰의 북두, 큰 곰이 북두칠성이고, 작은 곰의 북두칠성이 있고, 얘 이름 북극성이에요. 말하다 보니까 헷갈렸네. 알았죠? 큰 곰의 북두칠성이, 개는 북두칠성이라고 하고, 작은 곰의 꼬랑지가 뭐라고? 북극성이에요. 그죠? 외우세요. 그 다음에 작은 곰자리인데요. 별 A, B, C가 있어요. 하나는 3등, 2등급, 3등급, 4등급 자리가 있는데요. 틀린 것을 고르래요. 틀린 것을 고르래요. 별 A는, 얘보다 6.3배 밝아요? 두 개 차이 나죠? 아니. A는 B보다, A랑 B는 지금 2등급, 4등급이니까 두 개 차이 나죠? 두 개 차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3배? 맞고요. B랑 C는 뭐예요? 이건 1등급 차이 나죠? 그지? 등급이 낮은 게 더 밝은 거죠? B. C가 더 밝은 거죠? 그죠? C가 더 밝은 거죠? 그죠? 맞아요? 바뀌었네요. 답은 2번 갈게요. 맞죠? 자, 9번, 10번 볼게요.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나타낸 거다. 자, 이 문제, 이런 문제는요, 이런 표는요,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요번에. 꼭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꼭 나와요. 정말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겉보기 절대 등급을 할 거죠. 그죠? 겉보기 절대 등급을 할 거예요. 자, 이게 겉보기 절대 등급이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일단은 다 해놔볼까요? 이거 다 빼볼게요. 이거 얼마니?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9 나와요? 그죠? 2.9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아이씨, 어렵다. 1.8이에요? 맞아? 뭐라고? 미안해요. 이 마이너스 0.5 나오죠? 그죠? 예, 플러스 0.2 나와요? 예, 플러스 5.8 나와요? 5.8, 그지? 예, 플러스 6.7 나오나요? 맞아? 뭐라고? 뭐 하는 거냐고? 야, 저번 시간에도 가르쳤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뭐라고 그러냐? 겉보기 빼기 절대를 하잖아요. 우리 식화색보다, 응? 가깝냐, 다 틀리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똑바로. 위표에 대한 이게 나오면 일단 이거를 써주세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크고, 그죠? 지금 이게 가장 작죠, 그죠? 이게 가장 작아요. 그죠? 이게 가장 작아. 맞죠? 2점, 맞죠?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하고. 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녀성. 이게 점 5 나오죠? 직녀성은 만약에 10화색이 위치하려면 얘가 0 나와야 되죠? 0 나와야 되죠? 그죠? 얘는 음수인의 겉보기가 더 작은 거.
그지? 겉보기가. 이거 겉보기 빼기 절대 등급이 0보다 작은 건 뭐라 그랬어요? 18색보다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가까운 데 있는 거야? 먼데 있는 거야? 가까운 데 있는 거야? 먼데 있는 거야? 가까운 데 있는 거야? 가까운 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어. 태양이 지금 겉보기 등급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얘 빼봤자, 그지? 맞아? 18색보다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을 예로 한번 외우세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거는 뭐라고? 0보다 작은 거. 겉보기 빼기 절대 등급이 0보다 작은 건 18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에요. 알았죠? 하나를 외웁시다. 그러면 18색보다 가까운 데 있는 거죠? 틀리죠? 실제 밝기가 가장 밝은 별은 견우성이야? 어떤 게 제일 밝지? 실제 밝기는 뭘로 봐야 되지?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거죠? 실제는. 맞아? 리겔이에요, 리겔. 응? 리겔이, 리겔이에요, 리겔. 얘가 이게 가장 작잖아요. 그죠? 맞아요? 리겔이고.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리겔이에요? 어디지? 이걸로 하는 거지, 겉보기 절대 등급 시리우스인가? 그죠? 이게 가장 작잖아요. 그죠? 시리우스예요, 시리우스. 시리우스. 자, 시리우스예요. 그 다음에 시리우스는 견우성보다 실제로 약 2.5배 밝아요? 절대 등급 차가 얼만큼 나요? 시리우스랑 뭐 견우성 1 차이 나잖아요. 절대 등급 차가. 그죠? 그러면 2.5배 밝은 거 맞아요? 이게 더 작잖아. 1.4가. 그지? 1만큼.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답은 4번 갈 거예요. 아크투루스는 실제 보이는 거보다 얘는 지금 얘가 0점이 나오죠? 0점이 나오죠? 뭐가 더 커? 뭐가 더 커? 겉보기 등급이 실제, 그러니까 절대 등급보다 어때요? 어떤 게더큰 거지? 마이너스는? 얘가 더큰 거지? 맞잖아. 얘가 더큰 거잖아. 앞에 있는 게. 크면은 어떻게 돼? 더 밝은 거야? 아유, 정리가 안 됐구나. 말이 없어. 지금 아까 거는 어떻게 됐어요? 시리우스가 아니라 아크투루스예요. 지금 0보다 큰 걸로 나왔잖아.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게 0보다 큰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18색보다 멀리 있는데 어때요? 그 18색에 있을 때의 밝기보다 우리 눈에 더 어둡게 보여, 어둡게. 자. 한번 저기 갔다 와야 되겠다. 답은 4번 가고요. 여기 볼게요. 아크투루스는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커요. 그러니까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죠? 실제로 더 밝은 거예요. 왜? 더 멀리 있으니까. 그지? 더 멀리 있으니까. 맨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어둡게 보이는 거. 맨눈으로 보았을 때는 겉보기 등급만 보면 되죠? 뭘까요? 얘일까요? 얘일까요? 그죠? 얘는 가장 작고 얘가 가장 크죠? 아닌가? 미안, 미안. 2.1짜리가 있네요. 뭐가 가장 어두워? 맨눈으로 봤을 때. 작을수록 밝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그지? 맞아요? 어둡겠죠. 맨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어둡게 보이는 건 겉보기 등급이 가장 큰 북극성이 될 거예요. 북극성이라고 씁시다. 잠깐만 옆에 교실에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요거 풀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하죠. 별의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에 대한 건데요. 옳은 거를 하래요.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돼요? 겉보기 등급이. 거리가 멀면 겉보기 등급이 커지죠. 그죠? 이해가 안 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밤하늘에서 같은 밝기로 보이는 별은, 같은 밝기는 겉보기 등급은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겉보기. 모든 별을 시파색 거리로 놓고 실제 밝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절대 등급의 답은 이건가 봅니다. 자, 북극성, 태양하고 북극성이에요. 얘는 태양이고요. 얘는 북극성이에요. 그죠? 북극성은 여기 있고 태양은 여기, 그러니까 뭐 겉보기 등급인데 같이 시파색에다가 그지? 시파색 여기가 시파색이잖아요. 여기다 갖다 놓고 한번 해본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찾으래요. 실제로 밝기는 북극성이 태양보다 밝지요. 실제 밝기는 뭐로 하는 거야? 겉보기 등급으로 하는 거죠. 그죠? 실제 밝기는. 맞아? 실제 밝기는. 겉보기가 얘는 2.1이고 얘는 겉보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아니, 절대지. 아, 미안해요. 절대 등급이 작아야 되지. 절대 등급이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밝기는 북극성이 밝아요. 지구로부터 거리는 태양이 북극성보다 가깝다. 뭐 가깝네. 그지? 가깝네. 그림으로도 가깝네. 지구에서 보았을 때 태양이 북극성보다 밝게, 겉보기가 작은 게 이게 훨씬 밝은 거지, 그지? 그렇게 보여요. 태양을 시파색 거리로 옮겨놓으면 현재보다 밝게 보이진 않겠지, 그지? 어둡겠지? 좀 멀어지는 거니까. 답은 4번 겁니다. 북극성을 시파색으로 옮겨놓으면 현재보다 밝게 보이겠죠? 그죠? 가까이 갖다 놨으니까. 자.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별 A2의 겉보기랑 절대예요. 시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을 모두 고르래요. 일단은 겉보기 이거 다 써야 되겠네요. A, B, C, D, E가 있어요. 그죠?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써야 되고, 그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걸 우리가 하던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정리해 놓으면 풀 수가 있어요. 자, A의 겉보기는 뭐예요? 5죠. A는 5예요. B는 뭐예요? 0이지요. 0이죠. C도 0이지요. D는 마이너스 10이죠. 얘도 마이너스 10이에요. 절대 등급을 봅시다. A는 0이고요. B는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C는 5고요. D는 마이너스 5고요. E는 5예요. 얘 빼면, 얘 빼기 얘니까, 그지? 5고요. 얘 빼기 얘니까 얘는 그냥 10이 되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5가 되나요? 맞나? 틀린 거니? 없죠. 시파색보다 멀리 있는 거는 0보다 큰 거죠. 누구겠어? 얘랑 얘가 되겠네. 그죠? 답은 A와 B가 되겠네요. 답은
답은 1번이에요. 1번. 그죠? 이렇게 풀었어요. 이걸로 푸는 게 맞아요. 답은 1번이에요. 표 A는 겉보기 절대등급 거리를 나타낸 거예요. 거리도 나왔네요. 일단은 우리는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별 A의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은 그 10화색보다 클래면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돼야 되냐? 얘를 뺄 거 아니야. 그지? 얘를 뺀 게 그지? 10보다 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5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0, 뭐 0.3이라고 쳐봐 어떻게 돼?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지? 0보다 작게 되지, 그지? 맞아요? 0보다 작으면 10화색보다 가까이 있는 거라며, 그지? 근데 얘는 100화색 나왔잖아. 그러니까 0.5보다 작으면 안 되지. 커야지. 그지? 작으면 안 되지. 답은 1번이죠. 맞죠? 나머지는. 별 B의 절대 등급은, 별 B의 절대 등급은 10화색이니까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1점은 맞아요. 얘는 맞아요. 그지? 나머지는 확인하자. 에? 색깔을 나타내는 거다. 아씨, 이거 무슨 영어로 오마이 뭐 어쩌고저쩌고 섞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자. 오비어 파인 걸 키스미. 이렇게? 이렇게 외웠어? 그지? 맞아? 이걸 써놔요. 그냥 외워요. 뭐,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네.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지? 쭉 분류하는데, 이, 뭐야? 5형으로, 앞으로 갔을수록 뭐예요? 표면이 높은, 표면 온도가 높은 거고, 이게 차가운 거야. 그죠? 그렇죠. 파란 게,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표현. 그건 그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외우면 되는 거야? 표면 온도가 높은 거, 그죠? 뭐예요? 답이 뭘까요? 뭐 그거 몰라도 되는 거네. 청색이 그런 거네. 그죠? 맞아요? 답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 청백색, 흰색, 노란색이지. 청백색, 흰색, 노란색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청백색, 흰색, 뭐 이렇게 붉은색 계열. 이게 약간 붉잖아. 맞아? 이게 더 붉죠? 그지? 이거보단. 맞죠? 황자가 들어갔으니까. 그지? 파란색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간 게 더, 그지? 뜨거워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요? 노란색으로, 붉은색으로 간 거니까. 가장 높은 거는 리겔 시리우스 태양이네요. 리겔 시리우스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앞에도 나왔던 문제죠. 하나는 파랗고 하나는 파랗고 하나는 빨개요. 여름철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전갈자리인데요. 그죠? 전갈자리인데요. 이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의 색깔이 왜 다르냐.
자,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라고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라고 써. 이거 앞에도 있었던 거죠. 요게 원조죠. 아닐까? 이거는 전갈이야? 틀린 거구나. 표면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치? 똑같네요. 그죠? 이거는 표면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하래요. 뭐, 비, 파인, 걸, 키스미, 뭐, 이렇게 한 거죠. 오형의 별이 파란 거죠. 이것이 빨간 거죠. 그죠? 뭐, 그 정도 알고요. 오형의 별이 표면 온도가 높지요. 그죠? 맞죠? 답은 3번 겁니다. 스펙트럼이에요. 오, 이게 1등 먹어야 되겠네. 오, 비오, 그지? 파인, 그지? 걸, 키스미니까 이렇게 순서를 먼저 써놓고, 그죠? 써놓고. 그럼 뭐?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은 카펠라 맞죠? 맞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만 했는데, 그지? 이걸로만 했는데, 이건 나는 먼저 보면서 파란색은 안 봤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노란색하고 백색이 들어갔으니까 노란 게 더워. 그지? 뜨겁겠지. 그지? 맞아요? 붉은색 계열이잖아, 이게. 그죠? 답은 3번 겁니다. 표면 온도랑 절대 등급이 써 있네요. 그지? 표면 온도, 그다음에 절대 온도. 실제로 가장 어두우면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실제로 어둡냐 아니냐는 이거죠. 이렇게 보는 거지. 절대 등급으로 보는 거야. 실제로 어떤 게 어두워요? D겠지? D가 더 어두워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얘랑, 그지? 얘가 표면 온도가 이쪽이 더 높은 거죠. 그죠? D겠네요. 그죠? D겠네요. 실제로 가장 어두운 별은 절대 등급이 가장 큰 D랑 E였는데요. 표면 온도는 O, B, O, 파인 걸, 키스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얘가 뜨거워요. 그지? 표면 온도가. 지구에서 백파색거리에 있는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이 5등급이래요. 겉보기 등급은 어떻게 되니? 우리 뭘 기준으로요? 시파색을 기준으로 뭐다 재고 있죠? 그죠? 아니, 이거 보고 설명할게요. 백파색은 절대 등급의 기준 거리가 시파색이에요. 시파색보다 지금 일단은 100배, 10배 멀죠? 자, 밝기는 어때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그랬어.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 10의 제곱분의 1, 요걸 쓰세요. 10의 제곱분의 1배. 그래서, 그죠? 100분의 1배예요. 100분의 1배. 100분의 1배. 겉보기 등급은 100분의 1배 차이 나려고 그러면 등급차가 얼만큼 나와야 돼? 100배 차이 나려면. 5등급 차가 나야 되니까 5등급이 5등급 차 나려면 10등급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 다음 문제. 겉보기 등급하고 연주 시차가 있네요.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은 겉보기 등급은 같아요. 연주 시차가. 옳은 것을 골라래요. 연주 시차가 이게 더 크지?
그러면 뭘까요? 일단은 같은 겉보기는 같지만 그지? 연주 시차가 틀리니까 어때요? 거리가 일단 이거 보고 할게요. AB의 실제 밝기는 달라요. 겉보기 등급이 같은 별 AB는 같은 밝기로 보이지만 두 별을 10화색 거리에 놓으면 별 B의 절대 등급이 더 작아요. 별 A의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커요. 답은 5번 갈 거예요. 별 A가 별 B보다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워요. 자, 연주 시차를 보면 아까 연주 시차가 큰 거랑 작은 거 연주 시차 대본에 배웠던 거 그죠? 연주 시차가 이게 더 크죠? 크면은 뭐라고? 가깝죠? 그죠? 맞아요? 그죠? 먼 별은, 그죠? 먼 별은 어떻게 돼요? 연주 시차가 작아요. 연주 시차랑 별까지의 거리는 반비례하죠? 틀리죠? 그래서 이게 더 멀죠? 그래서 별 A가 더 가깝죠. 맞아? 연주 시차가. 그래서 이해를 했고요. 겉보기 절대 색깔이 나타났는데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일단 별까지의 거리를 보면은 예 빼기 예를 해보면 다 해볼까요? 예 빼기 예를 하면 그 밑에 거를 빼면은 플러스가 되죠. 6.62가 되네요. 예 빼면은 더 해야 되죠? 어휴, 어렵다. 9, 4, 7? 7.49 나오나요? 얘 빼면, 뭐지, 나한테 0.47 나오나요? 맞아? 맞아? 말이 없어. 나 이렇게 힘든 거 하기 힘든데. 자, 얘는 4.94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가장 큰게 일단 얘예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크면은 지구에서 거리가 가장 먼 별은 뭐가 되는 거예요? B지. 맞아? B야. 맞잖아요. 얘 이해로 하는 거잖아.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뭐죠? 절대 등급 보면 되는 거지. 뭐, 얘인가요? B죠? 맞아요? 맞죠? 맨 눈으로 볼때 가장 밝게 보이는 건 얘가 가장 작은 거? 그죠? C네요. 답은 뭐예요? 3번. 그죠? 3번. 오늘 여기까지.